커지진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나. 돈이라도 원 없이 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순이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만약에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산다면 무엇으로 살고 싶으실까요? 살아왔던 과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지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 엄마야, 여 며칠 했더만 이제 박수도 저절로 나고 개 안네요. 우리 큰아들도 오시고 큰오빠야 나오고 저디 아이고 우리 새댁도 오셨네. 우리 새댁 많이들 오셨네요. 평일인데도 이래 찾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신여수 품바님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안 계시고 우리는 밥 벌어먹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도 힐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빨간 잠바 언니 있잖아. 나는 수컷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쭉 이때까지 수컷만 나갖고 씹으렸잖아. 그래서 내가 나오면 별로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나도 좋아해주는구나. 감사해요. 근데 언니 양푼요법으로 했지? 나 다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언니 진짜 고마워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는 암컷이 혼자 하고 술을 먹고 있길래 아이고 저 언니가 실연을 당했나 했더니 옆에 또 수컷이 오셨네. 다행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야? 아 모르는 사람? 어머 평택 오빠야 내 인제 노래 한 곡 했어요. 우연하고 오빠가 고마워요. 평택에서 이가에 온다고. 감사합니다. 어머 언니야 어머 이렇게 큰 노래 좀 아이고 내 진짜 내가 남자 같으면 어째 좀 한번 주겠구만. 참 아까워 죽겠다. 언니야 미안하다. 내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한번 줄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세상에 5만원짜리가 없다. 감시록만 만원짜리 5장을 주고 그런다. 언니야 고마워요. 혹시 오늘 시간 남은 우리 집 구석에 사람이 11명이 있는데 가시나가 둘이고 모시마가 9이거든. 마음에 드는 걸로 얘기해라. 내가 쫙 부킹을 해줄게. 방자기의 명절 말라가고 어떠세요? 에이 연명 안에 또 줄줄이 나온다. 1번 칠도, 2번 달마, 3번 양푼이 오빠, 3번 당첨.
어떤 놈이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아우, 우리 선배님은. 어머야, 지원이 와이카로야.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왜 하면 좋노, 이거? 가만있어 보자. 이 오빠는 몇 장 나올까? 우리 초미의 관심입니다. 몇 장 나오노? 엄마야, 이거는 한 장은 한 장인데 색깔이 틀리네. 기분 나쁘고로. 에이, 들어가. 에이. 야, 참, 돈 뜯어먹는 것도 가지가지다. 아주 그냥. 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혼자서 진짜 멋쟁이다, 언니. 이러고 싶지가 않거든. 이러고 싶지가 않은데. 야, 그, 디너쇼로 따지면 언니는 S석에 앉아있네. 뭐 주댕이에 뭣도 먹으면서 눈구녕으로 구경도 하고 참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 아따, 오늘 저녁에 여관비는 벌었다 이제. 나는 이제 부담이 없어. 우리 뒤에 계신 언니 오빠들 어디가! 가져와! 들어와 얼른! 저 다음에는 엄청 시대 유명한 부모님 나오십니다. 우리 빨간 잠바 웃돌이 언니가 기다리는 양풍이 오빠야가 나올지도 몰라. 좀만 기다려. 저는 따지면 횟집에서 따지면 나는 이제 스키다시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평택 오라버니 쌍화차 잘 마실게요. 쌍화탕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근데 저 오빠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잔 것 같아. 나는 같이 잔 남자만 기억을 하는데. 왜? 형수님 오셨잖아, 저 옆에. 어디요, 아니야. 언니, 죄송해요. 아, 내가 진짜 언니 계신지도 모르고 오빠한테도 껄떡댔네. 야, 칠도야. 그럴 때는 저 형수한테는 네가 얼른 가서 한번 틀려, 이 새끼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만큼이 된다, 이만큼이. 그러면 박수도 많이 나왔고 앵콜은 안 나왔지만 삼순이도 한 곡 더 할게요. 준비됐으면 신나는 노래로도 한번 찬찬하게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또 미녀 삼총사 흔들고 시작했다. 흔들흔들흔들흔들 억삭삭삭. 돌아올 수 없을까? 꼭 잊을까?
박수도 나오고 잘한다는 나오는데 앵콜이 안 나오네. 앵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경하고. 언니야, 혹시 그 내 줄 놓고 흔들고 있어요? 어, 언니를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언니는 내 밥이다. 감사합니다, 큰언니. 아이고, 이 언니를 오늘 어찌 해야 될지 너무 작고. 감사해요. 술 취했나? 많이 먹지 말고 좀 기다려라. 양푸 오빠 이제 나올기다. 아, 기분 진짜 좋다. 대구 쪽에 아랫역에 오니까 삼순이를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저 혹시 아침마당에서 저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에헤이, 다들 집구석에 텔레비전이 없나 진짜. 그, 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아침마당을 한 2년간 3년간 연달아서 9번을 출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큰언니 큰오빠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진짜 아침마당 덕을 많이 봤네요. 근데 이놈의 방송국 새끼들이 이제 섭외를 안 하네.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그때 참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송국 PD님하고 작가님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언니 오빠들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시부리지 말고 노래하래요. 시어머니예요. 어? 아이라고야? 손녀가? 엄마야, 진짜 착하다야 세상에. 나도 원래 손녀는 아야 될긴데. 아이고, 우리 할매가 억수로 이쁘게 생겼다야. 젊었을 때 한가닥 이렇게 생겼어. 어, 박수 치는 게 억수로 곱더라고. 요래요래 찌는데.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아유, 진짜 고맙다. 가만히 있어봐. 그럴게. 아이고, 나도 배운 여이라. 진짜로 나도 할 때는 한다. 큰언니야,
부산 가신 하다 보니까 무뚝뚝 해갖고 전화도 안 하는데, 이래 한 번씩 저는 엄마들 보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맞죠? 풀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전화라도 한 통씩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전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러네. 요거 끝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나도. 그럼 생각나니까 야 뭐 재미난 노래 하자. 슬픈 노래 하면 또 울 것 같으니까 메들리를 한번 갈까? 그래 메들리를 한번 갑시다. 신나게 지금부터 또 잡아 돌려야지. 아이고 우리 오빠는 박수 쳐. 오빠 힘드니까 박수 안 쳐도 돼. 오빠 그 대신 내가 하나 또 벗을게. 구경해. 나 벗는 거 구경해. 음악 틀어. 세월이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씨도 고맙고. 아이고 삼촌 이게 뭐라고야.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한다고 여기 여기 욕본다. 누가 엄마야 지 눈물의 씨앗 강석강님이 아이고 석강이 오빠야 눈물의 씨앗 이만한 오빠야 내가 그 노래를 밤에 배워갖고 낮에는 못해요. 밤에 신청하세요. 이걸 어제 막 어? 좀 이따가 할까? 그래 오빠 내 해지면 불러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아니다 오빠야. 내가 꼭 불러줄게. 눈물의 씨앗이 어떻게 알고 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땡! 이만원 넣지. 눈물의 씨앗 나왔잖아. 오빠 이제 이제 석강이 오빠야. 아이가. 저녁에 불러드릴게, 저녁에. 아이고, 낮에는 레퍼토리, 으아! 이따가 마지막에 오빠야 해줄게. 사실은 내가 땡기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러면 신나게야 메들리 한번 더 할까? 예. 메들리 한번 더 하고 또 좀 이따가 북장구도 한번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메들리를 할 건데요. 잘하고 호응이 좋으면 내가 북장구를 칠 거야. 근데 삼순이 혼자 치는 게 낫겠어요? 식구들이 모조리 다 나와서 치는 게 낫겠어요? 어, 오빠야 혼자 댓글. 너 댓글 안 하게! 삼순이 혼자 쳐라, 박수. 아, 박수가 안 나온다. 식구들 모조리 나와서 쳐라, 박수!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 나는 꼭 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대중들이 원하니 어떡하겠노? 우리는 언니, 오빠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빠지라면 자빠지고, 엎어지라면 엎어지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메들리가 끝나고, 그 대신 박수와 환호와 앵콜 이딴 거를 많이 해줘야 우리 식구들도 기분이 좋아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 저 엄마한테 드리는 메들리. 엄마한테 드리는 메들리? 아,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세대, 유통기한이 좀 오래되신 세대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짝사랑부터 해서 청춘고백. 어, 추억의 소야곡 해가지고 짝 묶어서 메들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가자! 자, 또 묶습니다! 열을 받으면 자들이 꺼지고 막 이러더라고. 옛날에 다리미도 이렇게 딱 다리다 보면 열 오르면 지가 꺼지잖아요. 저 기계도 똑같아. 열 받으면 꺼지더라고. 켜지고 있냐? 아직도 하고 있냐? 다 됐냐? 아직 멀었어? 다시 할까? 자, 아까는 못 본 걸로 쳐. 감독님들 다 편제? 이렇게 착 잘려서 해줘요. 가자. 상준이 열심히 해놓고 박수 한번 주세요.
중에 오늘 모인 이 품바님들이 정말 복장구를 잘 칩니다. 앵콜해요. 어떻게 해요? 앵콜! 앵콜! 좋아. 우리 언니들이 앙컷들이 대다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앙컷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님들은 다 들어가세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어. 가슴이 아파. 다들 봐요. 고랑고랑에 내일모레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또 부려먹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 혼자 칠게요. 달마야, 누나 장구하고 북한 한번 내줘. 아유, 저거 봐, 우리 신현수 품바님은 다리 쩔뚝하고. 저분이 저렇게 젊음에서 그렇지 화장 지우잖아. 나이가 82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각설이들은 이거 화장 지우면 다 고랑고랑해요. 저도 젊어 보이죠? 사실은 제가 93입니다. 엿을 먹어서 이렇게 젊지. 이거 지금 개판은 문제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아이, 우리 각설이들이 이게 거의 노화나랑 똑같아.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 나이가 빨리 삭더라고요. 빨리 고장이 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 47이야. 50이 내일 모레인데 벌써 폐경이 왔어. 왔다리 갔다리. 한 23살부터 이직거를 하다 보니까 몸이 골아가지고 이제 허리 아프지, 눈구녕은 안 보이지, 갱년기 오니까 콧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빨간 언니, 혹시 갱년기 오면 콧구녕에서 물도 막 나오고 이래요? 안 나와?
아, 그지? 이게 전이가 뭐라냐고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안 나올 때가 나오고 그런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콧구멍에서 왜 물이 나오냐고. 갱년기가 되니까 할 수가 없어. 준비 다 됐어요? 응. 달마 오빠 이런 거 마이크를 요 똥구멍에다 요렇게 세워. 요렇게 대지 말고. 그렇지. 구부려갖고.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다 수그리지냐? 아, 내 말을 하지. 아, 내 말고. 응. 어거지 매지 마. 어, 됐어. 그치. 아유, 달마 오빠. 달마 오빠. 이리 와. 고마워. 그래도 달마밖에 없다. 맛있는 거 사와가. 아유. 우리 달마가 원래는 스님인 거 아시죠? 원래 이런, 아이고, 진짜요. 우리가 스님인데 어렵게 섭외를 왜 왔어. 어디 스님이냐면 저 포항 옆에 가면 영해라고 있어요. 그 산구석에 쭉 길 따라 올라가면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안락사라고 거기 주지 스님입니다. 그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왔대. 잘하더라고. 그러면 앵콜 나왔으니까 하늘에서 꽃들이 우두두두두두 쏟아져. 어머 전이 꽃이 말해 좋아하는구나. 그 놈을 틀어놓고 복장으로 제가 한번 신나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차렷 경례. 언니 오빠야 웃기라고 벤치카레를 다 합니다. 삼촌이
말은 못해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 싶으면 우리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이고. 언니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나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언니야 세대 고맙대. 이래 언니 오빠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질러주고 그게 저희들한테는 억수로 큰 힘이 됩니다. 진짜로 여 나와갖고 팔짱 끼고 대가리나 땅에 쳐박고 일하고 있어봐라. 깝깝합니다 진짜. 요래 재미없어도 더 잘하라고 박수 쳐주고 내 흥에 내가 찾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 지금 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1분 더 지나잖아요. 언니 오빠도 1분 더 늦는기라. 아이 오빠야 나는 건달 오빠인 줄 알았다야. 머리를 싹 밀어가고요. 흑수를 쫓았는데 오빠야 고맙대. 사랑해 오빠. 에러모이 아따야 내 스타일이다야. 아이고 와이 언니 어? 소개시켜 언니야 걔한테 내 생긴건 이래도 있잖아. 남자관계 억수로 복잡한 여인이다. 내가 복잡하다네. 내 하나 더 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아이고 대다 대다 죄송하지만 내가 좀 숨 좀 쉬게 찬찬한 노래 하나 하고 또 우리 언니들 기분 좋은 거 옆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요거 동동으로 뭐 내 요거 잘 안 보여주는데 오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응원의 박수 저희 각설이들 훈마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인사하는 대로 음악 큐.
야, 큰일 났어. 삼수인의 노래할 때마다 박수 나오면 삼수이 착각한데 언니야. 가수 해도 되겠나 싶어갖고 이 생각도 한다. 삼수이 어째 가수를 할까요? 어째 할까요? 해라고. 언니도 제정신 아니다. 야, 가만 보니까. 제가 가수는 무슨 가수예요? 쟤까지께 노래를 잘해, 인물이 잘나서 몸매가 잘 빠져. 제가 가진 기술이라고 단 하나, 언니 오빠도 웃겨주려고 이지랄하고 분장하고 대가리에 꽃 달고 이러고 삽니다. 저는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기쁨 주고, 저는 언니 오빠들한테 힐링을 받습니다. 제 인생에 힐링을 받고 이러고 상구상점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곡 더 하고 신나게 메들리 한 번 또 하고 동동구리물을 할까? 동동구리물을 먼저 할까? 그래, 음악 한번 주세요. 우리 언니 오빠들 아직 똥구녕이 근질근질 하다 말았나 봐. 아우, 자 계속 가자. 큐! 여자는 차고로 신랑을 제일 만나야 돼. 예명하고 나는 그지 새끼를 만나는 바람에 나이 50에 이지랄하고 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찾을 수가 없도록 이혼한 지 2주일 됐답니다. 아니 저래 이쁜 언니가 왜 이혼을 했을까? 견딜 수가 없도록 박수 많이 나온다. 야, 우리 언니들이 한이 많은가 없다. 우리 언니들이 박수 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 뒤에 오빠야는 왜 박수 쳤어요? 어쩌냐고 고추 뗐어요? 그건 아니고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야, 기분 좋으니까 한 곡 더 하자. 뭐 동동으로 바로 하라고? 그래 알았어, 네 시킨 대로 할게. 아이고, 내가 뭔 힘이 있냐. 동동으로 뭐 내가 원래는 노래 하나 더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보여드릴게. 이게, 어머, 신발 신는 게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잘 못해도 열심히 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신발이 벗겨지니까. 준비됐으면, 찔릴 곳으로 출발 한 번. 갑시다!
Yeah.
큰언니야. 아이고 우리 삼순이 잡혔다. 아이고 아이고 언니야 뭐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파마하는데 보태 쓰지. 몸이 아플게. 네. 아이고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시집이나 한번 더 가세요 엄마. 알았죠? 아이고 진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주신 돈도 크지만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엄마들이 주신 돈은 나 왜 이렇게 못 받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언니야 그것도 내 줄라고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래 하나 더 하고 너 나올래? 아니면 네가 바로 나올래? 여러분 우리 삼순이 화이팅! 야 이제 누구 나오실지 알겠지? 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품바가와 양푼이 품바님을 정했습니다. 박수! 왜? 노래 한번 해? 아씨 날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통한다 씨. 그럼 노래 하나 해줘. 하나 하고 지금 거는 리허설이었어요. 이제 이 노래 끝나면 우리 이제 정말로 양푼 부모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큰 박수 큰 환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삼순이 마지막 노래입니다. 차렷 경례. 나도 이거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언니 엄마들 행복하세요. 아유 건강하시고.